맹자견 양양왕하시다. 맹자견 양양왕하시다. 출하여 어인왈. 출하여 어인왈. 망지에 망지에 불사 인군하고 불사 인군하고 치지에 치지에 이 불견 소의 원이라 이 불견 소의 원이라 초연이라 조련 문활 조련 문활 천하 오호 정고 천하 오호 정고 오 대활 오 대활 정우일입니다 정우일입니다 숙능일지오 숙능일지오 대활 대활 불기살인자 불기살인자 능일지입니다 능일지입니다 숙능여지오 숙능여지오 대활 대활 천하 막불여야라 천하 막불여야라 왕지 왕지 부묘호인저 부묘호인저 칠팔월지간에 칠팔월지간에 한즉 한 한즉 모 고이라 한즉 묘 고이라 천유연하여 천유연하여 자군하고 자군하고 패연하오면 패연하오면 즉 묘 발연 흥지이라 묘 발연 흥지이라 흥지이라 기여시면 기여시면 숙능어지요 숙능어지요 금부천하지인 목이 금부천하지인 목이 목까지 네. 인목이 미유 불기살인자야라 미유 불기살인자야라 여유 불기살인자면 여유 불기살인자면 즉천하지민이 즉천하지민이 개일령이 개일령이 만지의이다 만지의이다 성여시하면 성여시하면 민기지 민기지 유수지치하 유수지치하 폐연하리니 폐연하리니 수능어지리요 수능어지리요 맹자견 양양왕하시다 맹자께서 양나라 양왕을 아련하였다 이건 뭐 현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저도 자꾸만 예전 버릇을 그냥 자꾸만 견해라고 읽어줘요. 양양왕은 양해왕의 아들입니다. 그 이제 양해왕에서 이제 바뀐 거죠. 출하에 딱 이렇게 아련하고서 그 다음에 갑자기 이 바뀝니다. 환경이. 출! 거기서부터 나와. 그러니까 말하자면 궁정에서 나와가지고 어인.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에게 말했어요. 망지. 멀리서 바라보는 게 망이죠. 우리가 전망하다, 조망하다, 망원경. 그러니까, 먼 데서. 이, 멀리서 바라볼 때, 멀리서 바라보니 불사. 꼭 뭐뭐 같지가 않아. 인군. 나라 임금답지가 않아. 멀리서 바라봤는데도, 저게 나라 임금인지, 신한지, 백성인지 참. 그랬다는 거죠. 취지. 나아갈 치자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런 말이에요. 가까울 근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서 보니 불견 보이지가 않아. 뭐가 소외 두려워할 만한 바가 보이질 않아. 아 좀 이렇게 이 그 나라님 정도 되는 좀 위험 같은 게 있고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없어. 나갔고 기복씨? 저는 기복씨 그렇지 않은데 조련 문화 그러더니 이게 진짜 우리말로 하면 뜬금없이나 마찬가지예요 조련 갑자기 문 딱 묻기를 뭐라고 묻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양왕은 자기 딴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말을 던진 거예요 그 뜬금없이 어떤 말을 하냐면 천하 오호 정보
천하가 어디로 정해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게 어찌 보면 되게 형기가 담은 말 같지만 또 어찌 보면 정말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느낌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천하가 오 이것은 어찌하자와 같다고 그랬죠? 어디로 정 결정될 것인가? 그러자 오 대왈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 여기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대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일반인 그 왕가의 대화 왕가 만난 장면 그 다음에 왕가의 대화 장면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오라가 이 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대화 했겠죠. 정우일 하나로 결정됩니다. 이 상대가 뜬금없이 그 묻는 말에 그 또 이분도 상당히 뜬금없는 듯한 그런 답을 했어요. 숙능일지 누가 그렇게 하나로 능 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렇게 하나로 할 수 있지? 대왈 불기살인자 능일지요. 살인하기를 불기 기는 우리가 기호식품 하는 좋아하는 거 자기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능일지 그렇게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묻냐면 참말로 뜬금없는 그 예, 문답이 오갑니다. 숙능여지 누가 능할 수 있겠는가? 여지 그와 더불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하나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누가 그러면 그와 더불지?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양왕이 기대한 답하고는 굉장히 먼 답이 지금 맹자 입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양왕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누가 그러면 그 사람하고 더불어서 그렇게 하겠어? 혼자서는 못하니까 어떤 일이든. 대왈 대답하기를 천하 막불려 천하가 더불지 않으니 없게 되지요 라고 말했어요. 천하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다 같이 한다는 천하 왕치 왕께서는 아시는지요 예, 이게 치 여기 뒤에 부묘호 해가지고 이게 의문사의 조사가 붙죠. 왕께서는 아시나요? 이제 그런 말이죠. 부저 저번 전 시간에 장근태 선생님이 부에 대해서 물어봤죠. 적 지시사예요. 저 싹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렇게 이 쌍묘자 아까 삼묘시하는 그 묘하고 같죠. 7, 8월지 간에 지금 같은데요. 7, 8월 사이에 한즉 한은 가물한 자거든요. 아주 날이 가물면 즉 그러면 묘고이요. 묘라는 것은 싹이거든요. 싹이 다 말라비틀어. 고 이거 마를 꽃자예요. 말라비틀어지는데 천 유연이 자궁이야. 하늘이 유연 이게 기름 유자에다가 그러할 연자 붙으면 이건 뭐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래요. 전시 그 한 3주 전인가 역시 장근선 씨 그 질문에 제가 대답한 건데 전연고지에서 우리가 그러할 연자나 같을 연자나 이런 게 붙으면 의태어나 의상어로 쓰여져 버려요. 그럼 뜻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천연사이다 그런 것이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하늘은 하늘천인데 거기다 그러할 연자가 붙으면 달라져 버려. 아니 무슨 사이다가 하늘 같은 사이다냐 이런 말은 아니거든. 가장 그렇게 이 하늘이 내리는 물과 같은 뭐 그런 의미에 가까운 그런 건데 이 유연이 이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어거지로 해석한다면 뭉클뭉클 나 같으면 그렇게 해석하겠어요. 유연히 자궁. 왜냐하면
구름을 만드는 형용이니까 뭉클뭉클 구름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고서 폐연이 하우요. 폐연도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우 비가 되어 내린다. 하가 아니라 동사예요. 이 비가 되어 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내리는데 그래서 폐연은 이것을 그 전에 그 나의 스승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왕탕이라고 했어요. 왕탕 한몫에 확 그런 식으로 그분은 해석했어요. 아마 이제 자전을 찾아보면 좀 다르게 그렇게 이 표현이 될 겁니다만은 어쨌든 뭉클뭉클 감을 때에는 이게 말라 비틀어졌다가 그거와는 반대 상황 비교되는 상황으로 구름이 검은 거 흙구름이 꽉 모여가지고 왕탕피 탁 쏟아내려 그러면 묘 발현 싹이 이래서 발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발끈이라는 우리말로 그냥 써버려 그냥 발끈 발끈, 흥지, 탁, 일어서는 거. 흥, 꼿꼿하게 서지는 거. 시들시들 하던 녀석이 비가 왕탕 딱 내리면 탁 쓰는 거예요. 여름 장마고 뭐. 그래서, 기 여시면, 그것이 이와 같으면, 숙, 능, 어지리요. 숙, 누가 능 할 수 있겠는가? 방어. 누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그거, 싹 딱 일어나는 거 그거 농사꾼들 계속 그 캐느라고 김매느라고 정신없어요. 그거 진짜 그 어려워. 금부 천하지 임목이 이제 저 여기도 지시어죠. 부 저 천하의 임목이 임목은 이건 그 성경에 나오는 그거나 똑같아요. 목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목. 예, 사람을 치는 즉 임군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치는 이들이 미유 아직 있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는 전에도 제가 맨 첫 시간에 얘기했죠. 미유는 그냥 없다라고 그냥